좋은 그런 그 포괄적 이민 개혁을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 분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저희들이 좀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순서로는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민 개혁을 인도적이고 좋은 이민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거리에서 행진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 그 이 아태평양 전국 이민 개혁을 위한 그런 전국 집회가 지난 4월 31일 날 또 5월 1일 날 DC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전국적으로 13개 단체들이 이 행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한 단체로 저희 LA에서는 35명의 우리 커뮤니티 분들이 DC에 가셔서 우리가 원하는 이민 개혁을 직접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갔다 와서 저희들이 어떠한 그런 활동들을 DC에 가서 펼쳤고, 그리고 DC에서 정치인 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은 내용들은 무엇이고, 또 저희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후원과 또 그런 그 재정적인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드리는 그런 보고 시간을 잠깐 우리 연장자 대표신 최자애 선생님을 모시고 잠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초입니다. 지난 4월 30일과 5일 로스앤젤레스에 한인 35명이 인도적 이민 계획을 정치인에게 촉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저희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35명은 참가자들은 연장자하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로 구성되었고,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하루 식당을 하여 7천여 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잘 썼는데요. 후원을 해주신 동포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5명은 전국 28개 주에서 온 400여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참가자들과 함께 현재 이민법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고, 보다 나은 이민법 개정을 위해 가족 초청 확대 및 서류 미비자 영주권 신청이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5월 1일 날에는 미 연방 하원 및 상원 의원 사무실 60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날 다른 아시안 아메리칸들과 함께 미 연방 하원 민주당 대표자 낸시 페로시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낸시 페로시 사무실 방문 때 저는 그 전날 우리 이민자 400여 명이 모여서 포럼을 할 때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캄보디아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그 자식은 시민권자고 부모는 말하자면은 추방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추방당하는 그러한 가정을 볼 때 정말 우리 사람에게는 혈육과의 헤어짐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 것인가, 그게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 그런 거를 전화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그 독립선언문에나 그 헌법에도 Bill of Rights, 인권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에브리바디 전부 세입니다, 이거지.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이제 그런 정신을, 조상들이 그런 정신을 지금 이 정치인들이 많이 참작하셔서 그거를 교정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상당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참작을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상원에서 이민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좋은 이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상원의원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자애 선생님께서요, 저희 그 이번에 그 역사적인 그 아태평양 그 워싱턴 DC 이민개혁을 위한 그 전국 집회에 갔다 온 그런 부분을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큰 틀에서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전국 28개 주에서 400명의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4월 30일 날은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이민 역사에 대해서 서로 그런 어떤 경험과
우리 아시안 어메리칸 커뮤니티들이 미국 사회에 그런 경제적인 그런 기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월 1일 날은 한 500여 명의 그런 아시아인들이 워싱턴 DC 캐피털에 모여서 시위도 하고 또 전국 그 연방 상하원은 사무실 60개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주 가족 초청 그런 비자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미국에 살고 계시는 그런 우리 서류미 비자분들이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하는 그런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그 미주 한인 공사 교육 단체 협의회 그 이은숙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원에서 진행되고 논의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민 개혁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동향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좀 전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로 할게요. I'm going to speak in English. And I've just been asked to basically once again talk ab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what we can expect in the next 2 weeks. As you may or may not know, Senator Reid announced a few days ago that he will seek a motion to hold debate and proceed with that this Wednesday. And the expectation is that he will start the debate with something that looks very similar to S-2611, which you remember passed last year. In your press packet, we have a document that explains in summary version what S-2611 is. And actually, maybe I should explain what these four charts are. This is the STRIVE Act, which you remember President Gutierrez and Flake introduced in the beginning of this year, and it's a House bill, it's a bipartisan bill. This is S-2611, which will be a different number now, the S-1348, when they start the debate this Wednesday. That's what Senator Reid hopes to discuss. So it's important to look at S-2611, because that will be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in the Senate. The next two is the White House proposal, and I'll explain more about the grand bargain. So essentially, Senator Reid hopes to seek a motion to proceed on debate. If he gets more than 16 votes in favor of it, they will start the debate with that bill. The concern we have is some of the, first of all, the concern, we have two concerns. One is S-2611 or S-1348 is not an acceptable bill. There were many problems with it last year, and many community members felt this is not what we marched on the streets for, this is not what we asked members of Congress for. Key provisions of it are in terms of due process issues are concerning, but also around the fact that if they have a legalization proposal, they are proposing to tier them into three groupings. And that's a simple, I guess, concern in terms of S-2611. Some separate from whatever Senator Reid is planning to introduce, we understand for the last few weeks now, or months, the White House, along with key members of the Senate Democrats and Senate Republicans, have been having a lot of secret negotiations on an immigration reform bill. And while we only know parts of it, the White House proposal, as many of you know, the PowerPoint that came up, talked a little bit about what the components have. And probably the worst parts of it is that it would really hurt that future family immigration, along with other concerns around the guest worker proposal, which would not have a path to citizenship. The grand bargain that we have in the last chart is essentially the product of what the White House and the Senate Democrats and Republicans are discussing. And what's expected is that Senator Reid will introduce something like 2611. It may or not be accepted as the first vehicle to discuss, and if it doesn't, there's expectations that Senator Kennedy and others like Menendez may introduce the grand bargain with Senator Specter as the negotiated bill, which is even worse than 2611. We have speakers who are going to talk specifically about how bad it is and how it will impact our community, so I don't think I need to discuss that. But more in terms of the essential point is that in the next 2 weeks, all the secret negotiations, all the discussions on the side will come to light, starting this Wednesday with debate. And so at this point, our community needs to start becoming not only, first of all, aware of the content of it, but realizing that time is really short in terms of what we could achieve for a good immigration reform bill. Whatever the Senate does come out by the end of May, which is what Senator Reid hopes, because he's allotted 2 weeks of floor time to discuss this, it will mean that it will move to the House after that. As you know, the House has been in some ways waiting for what the Senate will produce. And as they've been waiting, what they have been doing is holding a series of hearings on immigration. And
actually very useful because for a lot of members in the House, they have not had much intelligent debate on the issue. So this is an opportunity for the House to do that. But whatever happens from the Senate side, the House will move forward and respond to that. And hopefully, we will not only fight for a better bill than whatever they're producing right now in the Senate, but we'll try to merge that with working with our opportunity in the House for, again, even a better bill. So I think our intention is understanding that whatever is introduced isn't the final bill, but it will mean that communities like never before have to impact. Because again, so much is at stake, and I think the next two speakers will talk more specifically about what the issues are at stake, which we say in summary is that anything that the White House is proposing right now in the grand bargain is really anti-family, anti-worker, and it really is anti-American. 전반적인 서머리는 제가 다 우리 연사분들이 말씀 끝나신 다음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그 전북 이민자 법률센터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그 사무국장님이신 린턴 조 프렌치 여기 성함이 잘못됐는데요. L-I-N-T-O-N 그다음에 J-O-A-Q-U-I-N 그 사무국장님이 오늘 이렇게 자리를 내주셔가지고 앞으로 지금 상원에서 논의될 어떤 그런 그 향후 미래의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서민 비자분들 영주권 취득 관련된 논의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Thank you. What I'd like to do is talk briefly. I was asked to speak about details of the immigration reform proposals, and the difficulty with that right now is that we don't know exactly what's going to be introduced, and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 it. But I think if there's one particularly important message for you to have is to pay attention to what's happening, to stay informed, because a lot is at stake. A lot is at stake both that could be positive for immigrants in this country, but also a lot that could be very negative in terms of the kinds of proposals that are being talked about. I'm going to talk in particular about immigrant workers and how the provisions affect, actually not just immigrant workers, but all workers in the country. Because if immigrant workers can't access their basic rights in terms of employment and labor law protections, then that takes away the rights of all workers in the country to realize their rights. The proposal, the Senate bill last year, which may well be the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s had, as was said before, a three-tiered legalization proposal. Legalization, of course, is extremely important for immigrant workers, to have them have some means to come into society and to function and exercise rights on the same basis as citizens. But the three-tiered legalization proposal of the Senate bill last year actually, for most immigrant workers, left them in limbo. Basically, if you were here more than 5 years, you might be able to apply for what's called earned adjustment. But in order for that to ultimately get you to the legal status, you would have to work for 6 years in a temporary status. You would have to work for when you are ultimately able to adjust, you would have to pass the citizenship requirements for English proficiency and for knowledge of U.S. citizen, U.S. History and government. You would also have to wait even longer if, in fact, the backlog of visa petitions pending took longer to resolve. You couldn't begin to get permanent status until either 8 years had passed or until the backlog was all gone. And as part of adjusting, you'd have to pay back taxes under a special kind of scheme under which you could not get refunds, you could not qualify for tax credits that otherwise you could get, so that your tax liability could be extremely high, as well as having to pay fees along the way. If you didn't qualify for earned legalization, you hadn't been here 5 years, but you'd been here 2 years or more, what you would qualify for is deferred mandatory departure, which is a temporary status that would allow you to remain in the U.S. for 3 years and to work, but you would have to leave the country. And then if you were able to immigrate, and you would have to have some means of immigrating, it didn't provide any kind of adjustment for you, you would have to leave the country and come in and pay a significant fee. And if you don't qualify for either of those things, then you're basically out of luck. And what the Senate bill
saw you doing was being forced to leave the country under removal. That's not a terribly workable proposal in terms of dealing with an undocumented population of 12 million people. But even worse is what the White House has proposed, which is huge fees for people, ultimately a $10,000 fee in order to obtain legal status. But for a prolonged period, you'd be paying a fee to renew a temporary status in order to remain here and work. In terms of guest worker proposals, again, one of the things driving immigration reform is the need to have, to assure some kind of future flow of workers to come to the country and work. But the big concern that raises is the danger of exploitation, and how do you assure that workers coming in are not taken advantage of? Well, historically, that's been the problem with guest worker programs in the past in this country, that workers come and they have, because their status depends on their employer, they are vulnerable to being exploited. The Senate bill last year had a temporary worker provision with some protections. That is, you could go find another employer to work for to avoid an abusive employer. But it was still quite limited because you still had to have employment or you lost your status after 60 days. The White House is proposing, again, temporary worker. This is driving much of the debate about immigration reform is on the side of employers saying we need to assure future employment. But the other side of that is that unless we ensure that temporary workers coming here have the ability to exercise rights, the same kind of labor and employment protections of U.S. workers, then there's going to be exploitation, and it's not a workable system. And then thirdly, one thing I want to talk about is what they call a trigger. In other words, the legalization proposals don't even people can't even apply for those under the White House proposal, under what's being talked about now as an immigration reform proposal, unless first there's a certain level of certain certifications about immigration enforcement being heightened. And that may actually even include things that would take a year or more to put in place, so that this actually could be quite delayed. So the first effect likely that will be seen with immigration reform under the current discussions would be increased immigration enforcement, which means increased detention, increased removals. And it also means there's likely to be included a electronic employment verification,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system, which would take actually considerable increase in technology in order for the U.S. to establish that as a mandatory program for all employers. We currently have a pilot project that allows for electronic employment verification of workers at some 16,000 employers around the country. But if you expand that to several million employers in the country, you're basically expanding something that needs to be perfected first. There are huge problems with the databases on which that system relies. So there's likely to be a lot of problems before you can have that kind of enforcement. And that any bill has to take into account the need to protect against discrimination for workers, the need to protect against identity theft and the dangers of breach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volved in electronic database checking, and the need to protect against employer exploitation of workers using the electronic database. Those are just a few of the important details, the kind of things that people have to be paying attention to. And so, again, my message really today is the importance that you keep in touch with KRC, with NACASAC, with organizations that are actively involved on a daily basis in what's going on in D.C., because the details are critically important for what's at stake now.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다음 그 얘기를 해주실 분은 그 미 이민 변호사협회 캘리포니아 지부 회장님이신 유홍 씨께서 지금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에서 그 논의 중에서 가족 이민 초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그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I'm going to keep my comments brief. I think Nathan talked a lot about the fact that a lot of these legislation is obviously pending and there's lots of negotiations going on. But I think that for family immigration, which I think is critical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ecause I think obviously family is very important. And I think
what's happening is that the U.S. government has, in these negotiations, have kind of taken a step back and have kind of gotten away from what was the primary focus of immigration in American history, which is the unification of families. And I think there's a lot of negotiations going on which may alter that significantly. Basically, negotiations I've heard is that they may actually eliminate all of the family-based immigration categories. Essentially,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categories in which family members, such as married sons of U.S. citizens, brothers and sisters of U.S. citizens are able to immigrate. Now, there are significant waiting times to immigrate. Now, what I think the Republican side is advocating is a complete elimination of family immigration except for immediate relatives, which basically means is that they're going to want to move towards a merit-based system, which means they take a look at what the individual, in terms of their education, their what they're going to bring to the U.S. economy, and move away from family immigration. Now, if you take a look at the STRIVE and Senate Bill 2611, those bills actually increase the numbers of family immigration by a tremendous amount by the fact that they're going to go ahead and take away immediate relatives from the 480,000 per year cap. What that basically means would be that the other categories, sons and daughters of U.S. citizens, brothers and sisters, those other categories would probably receive maybe 200,000 additional numbers per year, which means that some of the backlogs, which are anywhere from 6 years for sons and daughters of U.S. citizens to 20 years for brothers and sisters, I think that's going to have significant impact and lessen the time it's going to take for those folks to be able to immigrate to the U.S. Now, what the Republican side is advocating now is they basically want to say no more family immigration except for immediate relatives, which would essentially be spouses of U.S. citizens and parents of U.S. citizens. And in fact, in the White House version of what they would want to see, they're actually thinking of basically eliminating family-based immigration, but also limiting the number of U.S. citizen parents from coming, so that now it no longer would be a pure immediate immigration. There would probably be a wait to bring your U.S. citizen parents to the United States. So we feel that that is a strong departure away from what I think the U.S. immigration has always advocated, which is the unification of families.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people understand that and contact their congressmen and their senators to say, look, we think that the Senate version of the bill should not eliminate family-based immigration. I think that's a very important component of any future immigration policy. Thank you. 그래서 간단하게 그 좀 그 전체 큰 틀 차원에서의 그런 요점을 정리하자면요. 일단은 하원에서는 이민 법안이 일단은 상정이 됐고 저희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하원에서 그 스트라이브에 완벽한 법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민 개혁을 위한 첫 단계로 그런 부분들이 첫 단계로서는 환영하지만 좀 더 그럼 강화되어야 된다. 좀 더 좋은 법으로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2, 3개월 동안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백악관 차원에서 그런 이민 개혁 그런 그 입장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커뮤니티의 우려점들이 나왔고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은밀하게 진행되는 논의들, 협상들이 공화당 중심으로 많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고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 차원에서 많은 논의들이 되어 온 상황 속에서 요번 주 아마 수요일부터 일단은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되고 그 법안 내용은 작년 상원에서 통과되었던 그 S2611 법안을 토대로 한 그 논의가 시작되면서 요번 주와 다음 주 안에 아주 본격적인 그런 이민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저희가 지금 좀 되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런 가족 초청에 있어서 그런 백악관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프로포저 백악관의 이런 가족 초청 이민 내용 중에서 어떤 부모님 초청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초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캐테고리를 다 없앤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민 자체를 새롭게
이민 역사를 새롭게 이제 쓰는 아주 많은 그런 우려점들이 있고 지금 우리 많은 우리 이민자 가정에 특히 한 커뮤니티 이민자 분들이 대부분이 70% 이상이 아마 가족 초청으로 이미 오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만약에 상원에서 이게 포함된다고 하면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할 거 없이 어떤 그런 성인 자녀 그리고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초청이 거의 현실적으로 없어진다, 폐지된다거나 폐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려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서류미비자분들의 어떤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지금 또 많이 우려되는 논의 중에 하나가 소위 지금 요번 수요일 날 상정된다고 하는 그 법안 내용 중에서는 하나는 3-tier라 그래서 2년 미만의 미국의 서류미비자로 사신 지가 2년 미만 되신 분들은 무조건 추방되시고 강제로 귀국하셔야 되고요. 2년부터 5년 거주하신 분들은 그 본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프로그램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격 조건들이 있죠. 이 밀린 세금, 영어 시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신청료가 있고 5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한 적어도 한 8년에서 12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밀린 세금을 다 내셔야 되고 영어라든가 미국 시민사의 어떤 그런 그 시험들을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아마 이번 상원에서 상정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법안의 주요 내용. 근데 거기서 더 안 좋게 돼가지고 지금 그 백악관에서 그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백악관의 어떤 그런 서류미비자 합법화 프로그램 중 내용 중에 하나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료만 4인 가족 기준에서 한 6만 5천 불 이상 내야 돼요. 1인당 한 18,000 불 이상 신청자별로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6만 5천 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기간 자체가 12년이 될지 18년이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서류미비자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아무리 뭐 2년을 살았건 10년을 살았건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서 6개월 후에 이런 그 서류미비자 프로그램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청하려고 해도 이렇게 무슨 이렇게 포인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뭐 세금을 잘 냈는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심지어는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아주 좋은 성적 그런 기록이 있는지 그런 것들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서류미비자 합법화 프로그램을 이제 그런 백악관 그 논의 내용에 이제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 그 이민자 커뮤니티가 그 어느 때에 비해서 더 많이 실질적으로 가족 이민 초청 확대랑 그동안 이런 그 서류 적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입장들을 전달해야 되고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서류 미비자 합법화 프로그램들 뭐 2년, 5년 이렇게 잘라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백악관 프로포절 같이 자 뭐 1인당 18,000불 이상의 어떤 그 신청료를 내면서 또 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좋은 법안이 아니고 비인도적인 어떤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저희 그 커뮤니티들의 그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 그 민주학교라든가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2주 동안에 일단은 그 이민개혁의 어떤 그 주체인 장본인은 우리 이민자들이 우리 캘리포니아의 상원의원인 그런 파인스타인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의 그런 그 상원 민주당의 대표이신 그런 위드 대표위원 그리고 그런 백악관 와이드하우스에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전화 걸기에 아무래도 지금 2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짧은 2주 동안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단은 그 상원 의원들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가 되신 분들은 일로 전화하셔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로 전화하시면 되고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저 민주학교에 전화 주셔서 성함과 주소만 주시면 돼요. 성함하고 주소, 성함만 하고 주소만 주시면 저희가 직접 파인스타인과 위 원내 대표 그 다음에 백악관의 대리 전화를 저희가 해서 하나는 그 가족 이민을 초청 가족 이민 부분들이 더 좋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가족 이민 초청 비자가 확대되어야 되고 없애는 게 아니라 확대되어야 되고 그리고 서류 적체 현상들이 해결되어야 된다. 그 두 번째로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서류 미비자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좀 더 저렴한 그런 신청료를 내면서 그 영주권을 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원에서 통과되어야 된다.
어떤 그런 내용의 어떤 두 가지 저희들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와주신 그 언론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늘 오신 그런 여기 관계자분들께서 끝나고 1대1 인터뷰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1대1 그런 그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마지막으로 질문 혹시 하나 있으면 질문 좀 한두 개 질문 받고 1대1 인터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So as a last, I'd like to open up one-on-one question to the our invited speaker here today. 예. 워싱턴에 갔다 오신 성과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어떻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말씀해 주세요. Okay, 은숙 씨, would you like to comment on one of the accomplishments after the our APA mobilization meeting? For California alone, for example, one of the members that we met was Representative Louis Capps, who's considered someone to be a Democrat that's hard to push on the issue. She was one of the targets. 2 days after our mobilization, she came on as a sponsor for Skybacks. So that's like a very clear, I guess what we see is an impact from our trip. We also had a number of hits, not just from the ethnic media, the Spanish media, the Chinese media, the Korean media, but mainstream media. We were covered in the Associated Press, the Washington Post, Washington Times. So I think nationally, our presence as Asian Pacific Americans was well recognized. And the day after, we, for example, went to meet with Kennedy staff, and they all had read the paper, heard about our visits, and that had an impact. As Mr. Yoon is talking about, we have to continue the work, but this was for many in Congress, one of the first times that they had seen so many Asian Pacific Americans. And in LA, we brought mostly Korean Americans, but we had Filipinos, Cambodians, people from different populations that came, and many of them shared their stories. So that was really important to show that the APA community could come together. And what Tejun didn't mention is the other day we had a face-to-face meeting with Senator Reid last Friday. The Asian Campus meeting was able to send 3 representatives, including someone from NASDAQ. And we had a meeting that same day last Friday with Senator Durbin. And tomorrow we're meeting with both Senator Reid and Speaker Pelosi. So I think that there's different levels of activities. First is that the impact of the mobilization was very great for our community. And also for the mainstream media to understand that, again, this issue is not just a Latino issue, but Asian Pacific Americans care about it. Two is that we need to have community members make phone calls, but also we also have representatives from our community that are trying to meet with members of Congress in D.C. to also do pressure at another level. And hopefully that will lead to some impact in the next 2 weeks. 다른 질문. Any other questions? 그래서 하여튼 thanks for coming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So maybe I think our speaker they are available for one-on-one interviews.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와주신 분하고 1대1로 인터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상원에서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이런 게 상정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수요일 날 사전에 되죠? 예, 이걸 이런 내용들이 어멘드먼트지 아니면은 나중에 상원 합의 때 지금 이게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이게 공화당 입장입니다.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세 가지가 같은 예. 여기 어느 쪽에서? 일단 요 부분은 이제 지금 상원에서 2주 동안 요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또 요런 부분들이 또 이제 상하원 모였을 때 지금 계속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합법화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1인당 18,000불 이상의 이제 신청률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본국으로 무조건 다 돌아가서 6개월 후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이제 입국한 다음에 12년에서 18년이나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합법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비현실적이고 비인도적인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어떤 가족 이민 초청을 확대하고 그동안 가족 이민 초청의 어떤 서류 절차장을 해결하고 또 현실적으로 인도적이고 필요한 어떤 그런 서류 비자 합법화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커뮤니티 목소리를 이제 백악관과 우리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화 걸기를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에 그런 그 입장들을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뭐 다음에
프로시저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지금 상원에서 이번 수요일 날 법안이 상정되고 그 상정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정안 우리 백악관의 어떤 입장들이라든가 보수적인 입장들이 얼마만큼 이제 반영될지가 저희도 지금 우려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지금 하원과 상원이 같이 이제 그 합의하는 조정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또 이제 합의되는 이제 그런 논의 과정들을 거치고 거기서 논의된 그런 합의안을 다시 상하원으로 보내서 투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으로 가서 그 서명안이 남아있고 지금 요번 앞으로 2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요번 여름과